캄스 16강 경우의 수 완벽 분석 좀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한국이 과연 어떻게 해야 올라갈 수 있는지 완벽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루과이 한국 비겼고 포르투갈 가나 포르투갈 이겼고 가나 우리나라가 안타깝게 졌습니다. 근데 포르투갈 우루과이가 방금 2대0으로 경기가 끝났죠. 그래서 현재 요렇게 되는데 우리가 포르투갈 무조건 이겨야 돼. 올라가려면 1대0으로 일단 할게요, 여러분들. 그러면 일단 여기서 가나가 우루과이를 이기면 포르투갈 가나가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포르투갈을 이기면서 우루과이가 가나를 잡아줘야 됩니다. 예. 그러면 포르투갈 한국이 올라가는데 여기서 2대0으로 이겼으므로 2대0까지 해볼게요. 이래도 우리나라가 올라가. 근데 3대0 된다. 이러면 포르투갈 우루과이. 이해 되시죠? 예. 근데 여기서 우리가 포르투갈을 2대0으로 이기면 또 우리가 올라가. 근데 포르투갈을 사실 2대0으로 이기기가 쉽지 않아. 사실 포르투갈이 16강 진출하면서 1.5금 2군이 나올 확률이 있는데 그래도 2대0은 쉽지 않다. 예,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들.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좋은 거는 뭐 1대0? 1대0일 때 지금 가장 많이 질문이 나오는 게 예. 우리가 1대0일 때 가나 우루과이가 무승부를 한번 해보셔 주세요. 아, 가나 무승부? 가나 우루과이 무승부. 그러면? 그럼 포르투갈 가나. 그러니까 가나 우루과이가 무승부일 경우에 저희가 올라갈 수 있는 경우는 2대0으로 2대0! 이러면 네. 올라가요. 이러면 올라가. 네. 예, 그러면 이제 1대1도 해볼까요? 1대1도 올라가고 2대2도 상관없이 우리나라. 네. 예.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거는 우리가 포르투갈을 2대0으로 이기면서 가나가 비기거나 지길 바래야 됩니다. 예, 이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예요. 근데 이런 거 다 필요 없이 우리나라가 5대0으로 이겨도 가나가 2대0으로 뭐 1대0으로 이기면 무조건 가나 포르투갈이 올라갑니다. 예. 그래서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여러분들. 쉽지 않은 상황인데 우리 선수들 예. 끝까지 더 화이팅 했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옛날에 뭔가 좀 독일전하고 그거하고 좀 비슷하죠? 예. 또 끝까지 해봐야 돼. 예. 근데 어쨌든 1대0으로 이기고 무조건 우루과이가 잡아주면 돼. 그러니까 지금부터 제 이름 바꾸고 있습니다. 포르란 인직으로, 여러분들. 예. 우루과이 응원하겠습니다. 우루과이. 2대1이면 2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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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대. 2대1. 이렇게 되죠, 이렇게. 예. 이렇게 되죠, 이렇게. 우루과이, 2대1, 우루과이, 3대0은 우루과이. 2대0은 한국. 2대1로 이겼을 때,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루과이가 2점을 넣으면 우리는 무조건 포르투갈에 2점 차이를 내야 돼.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이렇게 돼야 돼요. 근데, 올라가면 브라질 만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요건 알고 계셔야 돼요. 예. 왜냐면 지금, 브라질이, 여기 보여드리면, 브라질이 지금 현재 순위가 이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2승이기 때문에 예, 브라질이 나머지 경기를 치더라도 득실차가 3점 차예요. 스위스는 0이고 이래서 스위스가 2승을 하더라도 스위스가 대승하고 브라질 뭐 크게 지던지 이렇게 돼야 돼서 근데 그런 거는 사실 뭐 중요하지 않죠, 여러분들. 예, 우리가 16강 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예, 그렇게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예 이제 이해 되셨죠, 여러분들? 예 좋습니다, 좋습니다. 예 이해 되셨죠? 자 요거 아침에 유튜브에 빠르게 제가 선점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빠르게 아침에 예 자 이거 빠르게 선점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빠르게 선점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빠르게 선점하겠습니다, 여러분들.